일한 것 같은데 다? 자두보다 좀 작아지나 봐. 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밑에는 사실은 많이 안 열리고 나무가 다 큰데 그럼 코뿔소가 어떻게 먹지? 이걸 뭐 들이받아서 떨어뜨려서 먹나? 아니면은 올라가지 못할 텐데 나무를? 아 떨어진 거를? 익어서 떨어진 먹는구나.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먹는구나. 이 정도 올라가면 아, 요 정도요? 요 정도? 한번 전문가 선생님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어? 이걸? 아, 손 맞추겠다. 그렇죠. 뭐야? 와. 와. 힘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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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는 그러니까 얇아 가지고 다리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팔 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네. 근데 다리이다. 진짜 문제는 스피드다, 스피드. 그니까. 와. 와. 그럼 제가, 저거 경험자로서, 먼저 한번 올라가보시죠. 예. 코뿔소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바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 이거. 와. 근데, 오늘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속도면 와 엉덩이 받쳤겠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는데? 코뿔소가 온다! 코뿔소가 온다! 오! 난 살았어요. 오. 이 나무가 오빠 잘 안 부러진대 이렇게. 아, 그러니까 나 부러질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나무를 잘 기억해놔야 돼. 아. 잘 안 부러지잖아. 아, 그러네. 난 살았으니까. 그렇지. 너 혼자 돌아가는 거? 근데 솔직히 위기의 순간 딱 닥치면 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높이 얼굴 알았으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거. 비슷하겠네. 아 맞네. 오 맞다. 아 맞네. 걸어갔네. 똑같네. 이게 무슨 발자국이에요? 호랑이였던. 이렇게 아. 딱 있는 거네. 아 위로 갔네. 위로요? 아닌 거 맞잖아. 맞아. 발가락이 있고 발, 뒤에 네. 발도 있어. 아. 야 신기하네. 오 맞다. 맞다. 아 맞네. 걸어갔네. 똑같네. 여기. 보폭이 형님. 여기. 그쵸? 크네. 엄청 크네. 이게 호랑이가 고양이 과라서 약간 일자로 걷잖아요 이렇게 네 다리를 보폭이 이 정도면은 큰 건데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밟은 발자국이잖아 네. 호랑이 밟은 발자국하고 지금 깊이가 거의 비슷해 진짜네 금방 갔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이게 뭐 올해 막 바람이 불어도 지금 이 정도 찍힐 거면은 진짜 따끈따끈한 건데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네. 근데 아무 지금 장비 없이 이거 보면 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심스럽게 이동을 할까요? 어디로 가야지? 이번에도 또 병만이 형이랑 같이 가게 되면 분명히 병만이 형한테 기댈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인원수로 가야지